자, 오늘 다뤄볼 이슈는 바로 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내가 가진 주식의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런 물가, 전기요금, 그리고 음식료, 이런 뭐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참 인플레이션으로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으로 네. 끝나는 2022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지난해 말에 올해 4월 달과 10월 달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시당 이제 4.9원씩 올리는 방안을 미리 발표를 했는데 다음 달 전기요금의 기준 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 단가를 동시에 올리는 방안을 좀 새롭게 네.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애초 계획과 달리 기준 연료비 이외에 연료비 조정 단가를 함께 올리는 그런 방안이 검토 중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예정됐던 인상분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 요금에는 기본 요금과 기준 연료비 그리고 연료비 조정 단가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연료비 조정 단가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한 번씩 조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기준 연료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난 6월 달에 제도를 좀 급격하게 개편을 해가지고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이제 5원 최대 인상 한도로 올려놨는데 4분기에도 그 인상 폭을 조금 더 높여서라도 요거를 개편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3분기에도 좀 급박하게 제도를 개편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4분기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많은데 사실 참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네. 천연가스 가격이 좀 굉장히 급등한 치솟은 상태에서 전력 도매 가격, 일단 전력을 사올 때 들어간 그 가격은 같이 올라갔는데 전력 판매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전력을 판매하면 할수록 이제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한전에서 산정을 해서 정부에 제출한 4분기 조정 가격이 킬로와트시당 50원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에서는 약 10배 정도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한전에 일단 연료비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경영에 부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 산업부에서도 일단 기준 연료비 인상이라는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또 한 차례 또 상승 올라갈 것이다. 요금이 올라가면 뭐 우리 가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주식으로 좀 투자에 연결을 해봐서 그렇다면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될까요? 뭐 단순히 생각하면 뭐 한전이나 이런 가스공사 이런 걸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업종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대란으로부터 이게 시작됐다라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좀 다시 생각을 해봐서 원전과 관련된 원자력 섹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에너지 무기화에 대해서 탈러시아 현상이 좀 생겨나면서 앞으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또 원전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네. 그런 내용들의 정책적인 수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는 좀 안타깝게도 전 정부에서 태양광 비리라는 이런 불미스러운 좀 내용들이 터져 나오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좀 개편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최근 주가 강세 흐름을 이어왔었던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종목들에서는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 조정이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비싸져서 많이 못 샀던 종목들을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간에 국내적으로는 최근에 13년 만에 약 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이집트 원전 수주에도 성공을 했고 또 현재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등에 그동안 조금 밀려서 원전주들이 많이 못 갔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좀 퇴출 예상이었던 원전이 현 정부에서 원전 12기 그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통해서 2030년 발전량을 크게 증가한다라는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이 이제 기저 전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련주들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네네. 첫 번째로 이제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해 연초에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은 내리막을 걷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를 살짝 돌려놓는 그런 모습에서 일단 1년 장기 평선 부근에서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주 차트상 월 차트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우진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저점을 점차점차 높여가고 있는 월봉상,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많이들 아시는 이제 한전 기술, 서전 기전 이런 종목들은 좀 저점을 살짝 낮추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 단에서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무적인 호재가 나타날 수 있는지 개선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한번 관심 종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원전주들을 일단은 최근에 좀 쉬어가는 양상이어서 약간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저점이 뭐 그대로이거나 좀 낮춰지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좀 구분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주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성현 전문가께서 생각하시는 탑픽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 보세요? 오늘 보성파워텍을 가지고 왔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가스 개폐기, 주상 변압기 등의 전력산업의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 생산 및 공급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 알려져 있으면서 네. 주가의 흐름도 원전 테마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전에 이제 일봉상 의 흐름을 좀 보자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런 구간부터 지금 상승 파동이 크게 두 번의 파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네. 1차 파동, 2차 파동이 지금 나온 상태이고 2차 파동 이후에는 지금 고점과 저점을 좀 낮춰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상단 하락 추세의 상단을 지금 돌파하는 이런 흐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검정색선, 1년 장기 이평선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저점 이탈이 없는 상황,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약 10%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좀 눌리면서도 어려운 시장에서도 1.5%대 지금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으로는 좀 살아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2021년도부터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됐는데 1차 파동 이후에 들어왔던 거래량, 2차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도 지금 주가 조정 이후에는 이런 거래량이 크게 나가지 않고 오히려 들어올 때 조금 더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에서 우상향 그림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우상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5,250원대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5,300원에서 좀 눌리는 구간, 4,300원 구간 현재까지는 1년 장기 이평선이 지금 이탈이 되게 되면은 시장이 이번 주에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2년 장기 이평선 부근 지금 4,300원 구간까지 4,600원 구간 라인까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 목표 주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결국에는 앞전의 고점 6,950원에서 7,250원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정책 수혜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또 한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단매적인 차원에서 체크해보시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2년 장기 이평선이 이탈됐을 경우에 이제 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4,200원은 꼭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보성 파워텍을 최종적으로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챙겨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원전 관련 종목들을 일단은 더 좋다고 뽑아주셨는데 신재생 에너지나 태양광이나 네. 풍력 쪽도 최근에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추세는 상대적으로 덜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국내적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원전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악재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서는 조금 가격 조정이 부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악재가 일단 좀 조정이 마무리되고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는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에서도 가격 조정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또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구간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책의 뒷받침이 강력하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원전주를 어쨌든 살펴볼 때 태양광이나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머선 내리고 오늘 전기 가스 요금으로 시작을 해서 보성 파워텍의 전략까지 한번 쫙 이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우성현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또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